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왜 궁금하신가요? 왜 내가 무증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민중신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 안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민중신학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 시대가 돼서 그 경공업 중심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중화공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모든 그 산업화 초기에 생겨나는 그 모순이 있습니다. 아직 노동 환경이 제대로 노동 조건이 엉망인 상태에서 저임금의 장기간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노동을 해야 되면서 그렇지만 자기 권력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인권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를 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관심도 없죠. 자기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랬던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들처럼 그냥 강도 만나고 길에 쓰러진 아무도 심지어 종교인들도 교회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시절에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 예를 들어서 안병모 선생이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오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로 목회를 하셨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오클로스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게 20세기에 대한민국으로 와서 보니까 그게 서울에 있는 도시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노조도 아직 그 당시에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전태일이 분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때 당신들 스스로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면서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민중이라고 하는 언어로 대표됐던 사회적 약자들, 그 당시에 연약한 노동자들을 신학이 주제로 관심으로 끌어안았던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모두 다 죽어서 천당 가는 내세의 것에 온통 포커스가 맞췄던 시절에 그러면서 세상은 엉망진창이 군부에 의해서 혹은 일제에 의해서 혹은 전쟁에 의해서 심지어는 산업 자본주의에 의해서 엉망진창이었던 그 세상을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한 것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 성경의 메시지와 이 우리의 현실을 연결하려고 했던 상황과 복음이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만나도록 했던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결국 세월이 지나가지고 민중신학이 지금은 거의 그냥 고전에 예전에 철이 지나간 신학으로 멈춰버렸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민중신학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한 시대의 유행신학으로 끝났을까?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중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그 연설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순서는 헷갈리지만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귀족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서 자신들의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민중신학은 누가 하냐면 of the 민중, for the 민중까지는 갔어요. 근데 by the 민중이어야 돼. 민중 신학을 한 신학의 주체가 민중이어야 되는데 그 민중이 신학의 대상으로 멈춘 거예요. 그 민중 신학자들은 우리나라에 지금도 저는 신학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안병무, 선암동, 현영학, 그다음에 서광선, 그다음에 이
이런 분들은 문익환, 정말 어마어마한 지성인들이고 한국 교회 신학사의 전 최고봉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고 가신 거예요. 민중에 대하여 민중이 아니신 분들이 신학을 하고 간 거죠. 그분들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민중 아니신 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민중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 당시에는 도시 노동자였다면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이기도 하고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들이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민중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중의 전거를 전통을 과거에서 역사에 찾았어요. 동학 농민 민중이기도 하고 민중 문학이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중 예술 그래서 탈춤이나 판소리나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민중적 요소, 저항적 요소를 끌어들였는데 결국 그것은 저는 결국 이 신학이 그들의 신학이 정말 되려면 민중들 안에서 노동자들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표현 양식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신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엘리트들이 남을 위한 신학을 해주니까 그 서비스가 끝나면서 저는 민중신학도 스톱이 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1970년, 80년대 민중신학, 1차 민중신학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갔다. 예, 이 시대에는 또 이 시대에 맞는 민중신학이 21세기 버전, 그 21세기 민중들에 의해서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기되어야만 한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민중신학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